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까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살려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창조되었던 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르셔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 담으로 막혀 있는 상태가 바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바라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는 결단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 해도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위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함에 그가 그 슬람미 여인을 데려다가 그의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쓰여진 이 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는 일을 하셨어요. 청혼을 하신 거예요. 그 청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래야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정말 그 영광에 이르고자 해도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은 다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던 자요. 우리의 속성은 죄의 속성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씨가 뿌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안에서 낳아지는 자식들은 죄의 속성을 따라 낳은 자녀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이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유다 족속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누구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밖에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셨고 그 대제사장은 화목제물로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피를 가지고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영원하신 그 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였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피 흘린 짐승은 자기가 가진 생명의 날만큼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림은 영원한 피 흘림이요. 그의 피 흘림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는 피 흘림이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동산에서 내쳐져서 화양검이 둘러져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어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이런 분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오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있는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 심령에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육체에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능히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이 되셔야 합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아, 이거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세 같지만, 그거는 실상은 교만입니다. 실상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죄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100%의 의심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면 동산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경험한다 라는 의미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한 자여야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평강과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말씀을 먹은 자예요. 내가 동산에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서 만나셔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함께한다라는 말을 해요. 친구가 그와 함께 있다. 동산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5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친구로 표현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자기가 친구로 여겨지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알게 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인자로 오셔서 아담같이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친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친구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의 동산에, 그 동산에 거하는 자에게 이 친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우리 주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무엇을 듣게 하려는 건가? 동산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자, 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교제를 했었는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때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아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가 지금 동산 가운데 있는 소리를 듣게 하려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듯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숨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동산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두려워서 숨는 자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는 자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인가요? 주님을 감사하는 자인가요? 내가 오늘 동산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내가 오늘 친구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자세이냐 이 말이에요. 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쭈그러들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 죄의식 가운데서 숨어 있는 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가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나에게 듣게 하라 할 때 그 살아있음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음을 그분에게 듣게 하는 자이냐라는 이야기죠.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주님이 나와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동산에 거하는 자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아멘. 자, 이 아가서 말씀이 정말 혼인하는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혼인을 기록한 것 같고 그 사랑의 합방을 기록한 것 같은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합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정말 그와 같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터가 되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씀 내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4절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먼 훗날 정말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임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육은 비록 죽어도 뭐라고 말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사망이 더 이상 지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지 않냐고 처음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동산에 거하는 자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는 이미 어디에 거하는 자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무엇으로 주시려요? 말씀으로. 순간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듣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5장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님 앞에 이 새 노래, 이 찬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을 찬송하는 자, 그는 바로 동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맛본 자가 아니면 동산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면 동산에 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동산에 거하는 자라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죠. 그 슬람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왕과 되어졌을 때 찬송 안 하겠어요? 그 화려함으로 옷 입었을 때 찬양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 입에 이런 찬양이 없느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찌 내 입에 이러한 찬양이 없느냐. 그래서 이 14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그 동산에 거주하는 자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달리라. 자, 이 달리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을 맛보았어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에 거하지만 그 평강을 누리지만 여기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안주는 오늘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려도 완전한 영원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달려도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상 받을 사람은 빨리 달려간 자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꼬린 지점에 1등, 2등, 3등이 정해지잖아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한 이야기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구원을 맛본 자라 할지라도 완전한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는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도취해서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상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한 달 후도 1년 후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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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이 세상에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선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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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잡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잡으려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천국의 동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친구에게도 들릴 수 있게끔 그 소리를 하나님도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까지 우리는 그 푯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상?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이 예수님만이 가지신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달려가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혼자서 두는 게 아니에요. 너 빨리 달려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향기로운 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로운 산이죠. 그 산 위에 있는 노루,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노루. 또 어린 사슴, 어린 사슴은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안에서 이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뛰는 자죠. 뭐로 뛰는 거예요?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건 아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공의로운 의의 해양이 떠올라서 우리의 예수님의 그 공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그 은혜의 광선이 떠올라서 그 영광의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 안에서 비춰지니 우리 심령은 살아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나고 그래서 그 광선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너무너무 기뻐 뛰는 자. 외양간에서 갇혔다가 뛰어 바깥으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자. 그리고 악인을 밟는 사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완전히 마귀를 진멸하고 밟으면서 날마다 뭘 경험하는 사람이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경험하니 그 주님의 날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발바닥에 재와 같이 완전한 소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에 한 말씀.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망이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덤빌려면 덤벼봐. 그만큼 당당하십니까?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가지고 사망은 그 율법을 가지고 능력 있는 것처럼 나한테 덤비지만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망아 올 테면 와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죄의 죄의식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더 이상 정죄와 참소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런 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연합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단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그 청혼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합궁에 들어갈 그러한 동산에 거하는 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한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동산 안에 거하시는 바로 혼인한 연합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나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